저 어제 줄을 타가지고 이제 저녁때 되니까 조금 쌀쌀하긴 하죠. 아유, 안 추우세요? 아, 조금 춥죠? 제 옷이라도 빌려드리고. 많이 추우면 저 빨간 옷이라도 갖다 드려. 나 공연하는 동안 달달 떨까봐. 군산에서 왔어요. 그러면 군산에서 왔으면 뭘 군산아, 그렇지. 군산에서 왔으면 저 옷을 이따가 드릴게요. 추우면 안 춥게 제가 뛰게끔 만들어 드리면 되겠죠. 그러면 군산항 한번 갈까요? 간만에? 네. 아니 그래도 32분만이 끝났어도 대답은 해주면 안 될까요? 네. 아유 진짜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튼튼하신 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알아요. 홀쭉해지셨네 갑자기. 감사합니다. 아유 물어보니 뭐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군산항에 군산에서 오신 분을 위해서
군산항아. 군산항아 고창에서 왔어요. 이거 두 곡 연이어서 갈게요. 오셨으니까. 어디야?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뭐 누나? 그 하나밖에 모르시는가 봐요. 여기서 나와? 여기. 아, 미안해, 병이야. 나도 집에 가서 후회했어요.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평행선을 빼먹었더라고. 그랬어요? 평행선도 들었지? 그러면 그 두 곡 가고, 평행선 가고, 항구의 남자도 가고, 갑시다. 신나게. 차렷!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접받치고.
뭐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. 어, 괜찮아요. 엄마, 쑥스러운 건 내가 쑥스러운 것 같은데 무지하게 쑥스럽게 주시네. 평행선 하는 게 아니야. 평행선? 내가 띵거 먹고 못 해줬더니 드디어 띵거 먹었다고 그래. 올 전파가 좋은가? 사진 좋네요. 요즘 오늘은 산행 안 하고 계시니까요. 한라산 산행하신다는 소리 들었었는데 오라고? 아니 32분만 띠리리리 하는데 나는 이제 뭘로 하나? 어? 아 장구야? 아까 장구에 불렀는데 장구야 나 안 불렀어요? 아니 마이크 때가 고장이 났어. 그래서 부르면서 장구는 못 치는데 장구야는 부른 것 같은데. 알았어 오빠. 안 불렀어. 안 불렀어? 장구 쳐 해줄게. 해준다고? 알았어. 장구 위치로 그리고 평행선 가자. 우리 오빠는 홀딱 반한 게 장구야 불러서 홀딱 반해가지고 여기 마법사까지 쫓아왔잖아. 장구야 부르는 그 노래님을 찾아서 너무 감사해요. 이제는 빼도부터 못한다. 그러면 가자. 평행선 가고 장구야 한번 가고 그러면 또 가면 돼. 그지? 가자. 자 신나게 가자. 보니까 많이 신청하는 것 같은데 계좌를 써붙이든지 하나? 조금만 잡아당겨야 돼 카메라. 그게 농담이에요? 아 진작으로 알아가지고 제 노랭이는 돈밖에 몰래 이럴까봐. 예예 바짝 들어줘. 조금 더 조금만 더 어깨가 됐어.
한국의 남자. 한국의 남자. 아까는 한국의 남자 해놨지? 응. 응, 그래. 어, 그렇지. 아니, 어제 얼마나 뛰었나. 알배가지고 오늘. 세상에 불쌍하게 짜게 내가 발로 밟아줄게. 오늘 저녁에 아 왜 그래요? 내 침실로 와야 발로 칵칵 밟아줄게. 미쳤어. 삐에르 언니 어디 갔어? 삐에르 언니 옆에다 두고 내가 괜히 둘이 갔다가나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럴까봐. 아 이거 흔들지 마라. 이거 자꾸 주둥아리 빡치게 하게 생겼어. 잘 잡아요. 네. 움직이기만 해. 자 갑시다. 한국의 남자 출발. 아
받겠습니다. 이렇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으셨어요? 너무 좋아한다고? 크게 아 너무 좋아해. 아우 너무 좋아한대. 뭐 듣고 싶은 거 있어? 미운 사람? 아니 옆에 좋은 사람을 두고 왜 미운 사람을 그렇게? 아 원래 애창곡이에요? 그러면 미운 사람 디스코로 한번 가자. 도련님! 에? 뭐래? 아? 도련님? 도련님? 언제 도련님 물로 이제 바뀌셨네요. 어. 한국의 남자 이제 끝나니까 이제 도련 딱 두 곡인가 보다. 그럼 그 두 곡 가자. 도련님. 도련님 노래 갈까? 도련님 있지 도련. 아니. 아 오라고? 아니 난도 아니 노려보길래 왜 노려보나 했더니 여기 찍지 마세요. 자, 어 노래. 도련님. 언니가 좋아하시는 거구나. 카메라 원위치. 카메라 원위치. 카메라 원위치. 자, 카메라 원위치. 그럼 그 두 곡 가자. 미운 사람 도련님. 아니 근데 이거는 남자가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가 좋아하네, 그죠? 도련님을.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? 이렇게 잘생긴. 어우 내 딱 내 스타일 같은 게. 오늘 한번 어떻게? 끌라. 어디? 괜찮지 않아? 아니. 얼굴도 허해가지고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. 조팔구님은 얼굴이 시커만 촉촉해가지고 거기는 아니 야! 왜 내가 밥을 썼다는데? 아니요 11시 11시? 11시 밤이야 여기요 1시? 1시 방이야 아니 나 이거 바라고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어. 강진에서 강진에서 오셨어요? 나는 저 대전 대전 대전? 우리 집은 오빠 저... 우리 오빠한테 잘생겼다고 해서 오빠 나눠 나눠 충청도네요. 저도 여기 여기 부강이에요. 아이고 한혜진 가수보다 더 멋있어. 한혜진은 그래? 꽃내 한혜진이 똑같다고? 더 잘 더 잘해. 내가 더 잘한다고? 난다고. 야 이게 보실 줄 아시네. 나 돈 안 주고 보기 너무 아깝다는. 돈 안 주고 보기 아깝다고요? 네. 그럼 돈을 주시면 되지 뭔가 뭐 아깝기는 뭘 아깝겠어요. 걔,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. 그냥 갑시다. 미운 사람. 도련님 갑시다. 차렷 경례. 이거 디스코
연락 왔다고? 내가 저번에 돈 받고 못 해준 게 아쉬워서 좀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리스리 세월아 한 번만 돌려줘봐. 근데요 왜 이렇게 마이크가 찍찍거리냐? 저는 잘 부른다는 보장을 못해. 왜냐면 몇 번 안 들었어요. 아리스리 세월. 사실 우리가 무명 가수 노래를 많이 불러줘야 그 가수들도 힘들잖아요, 그죠? 그래야 조금씩 이제 힘도 내고 그러실 텐데 저희 각설이들은 그런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. 막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안 듣던 거를 연습해갖고 불러주면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. 뭐 우리 하는 게 별로 없어요. 그지지만 각설이 마당에 나오는 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노래를 엄청 열심히 듣고 또 듣고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. 못 불러도 괜찮아요. 그래서 못 불러도 괜찮다고? 안 부르려고 했는데. 근데 신설 가수님, 네, 좋은 노래긴 합니다. 네, 열심히 한번 더 듣고 하겠습니다. 그럼 아리스리 세워라 한 번만 갈게요. 잘 못 불러도 이 바랍니다. 제가 몇 번 안 불러봐서. 내 마이크가 밥을 달라네요. 손 좀 흔들어. 밥이 없어서. 갑시다. 아리스리 세워라. 갑시다. 이거 여러 가수들이 불러줬는데 이 마이크 조금 올려주고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. 몰라도 박수치고 믿어 박수. 그렇게 좋았어! 남겨두지
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감사합니다. 지금 보고 그럼 있어. 내가 신청받은 거 또 하나 있지? 막걸리 한 잔? 어, 먼 훗날? 먼 훗날은 뒤로 하고 이렇게 축 처진 거 하면은 실언을 하잖아. 뒤에 할게 그거는. 그리고 막걸리 한 잔? 조금 빠르게 가야. 막걸리 한 잔 춤 한번 춰줄까요? 네. 어. 아, 제가? 내가 네. 뒤에서. 뒤에서 춤춘다고요? 네. 오라버니가? 네. 막걸리 드셨어요? 아, 먹었지요. 소주. 먹어서 안 되는 거요. 안 먹었으면 뒤에서 춤을 추게 하는데 오늘은 막걸리를 드셨다네.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요 동선이 커갖고 다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추시면 되는데 저기서 어, 카메라 없는 데서. 자 그러면 갑시다. 막걸리 한 잔. 자 가자. 그쵸?